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참 질깁니다. 질겨도 이렇게 질긴 사람들이 없고 추태, 부끄러워도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알박기 해놓은 공공기관장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한상혁 방통위원장,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 4명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 4명을 임명을 했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반정부 활동을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익에 충성하도록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임명을 했다. 이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될 이 기관들의 임명 자체를 문재인 정권의 이익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임명을 했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자질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업무를 수행할 자질이 안 되고 지금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동안 보여주듯이 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부끄러워서라도 사표를 할 것인데 버티고 있습니다. 이 버티는 게 KBS, MBC를 계속 장악하고 있기 위해서 이러는 건지 KBS 지금 MBC 뭐 누가 국민들 대부분 보지도 않는데 보는 거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게 과연 개인으로나 국가로나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초안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슬슬 정리해 가야 되지 않느냐. 먼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 의장이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명입니다. 아예 반정부 기관장이다 라고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반정부입니다. 반정부 인사가 된 겁니다. 참. 박대출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북한의 해킹에도 보안을 검증해야 된다.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김일성 찬양 웹사이트 차단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정연주입니다. 또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TV조선입니다. 이 지금 기소가 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입니다. 또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감사원 앞에서 뭐 1인 시위를 벌이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입니다. 이 4명이 반정부 기관장들이다. 이 반정부 기관장들에 대해서 이제 전현희는 감사 결과가 이제 곧 나오면 전현희가 임기가 7월 말까지입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상혁은 기소가 됐으니까 이 대통령이 면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가지고 또 아마 면직 처분을 하면 다음 주에 면직 처분을 하겠다. 절차를 밟고 있는데 면직 처분을 하면 이 독립기관인데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다라고 해서 이 임명권을 과잉 행사한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민주당이 공격할 겁니다. 기소가 돼서 아예 업무 처리가 안 되는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면직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KBS, MBC 지금 뭐 보도 일반적인 합리적인 국민들은 누구도 보지도 않습니다. 편향 정도가 아니고 아예 민주당 방송이고 민주당 산하의 정치기관입니다. 정치단체입니다. 정치방송회사입니다. 이렇게 전락해버린 KBS, MBC 이게 가능한 것은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게 지금 정연주, 한상혁으로 이렇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임명해놓은 알박기 해놓은 이 사람들이 엄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정말 막강한 자리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KBS, MBC가 민주당 방송이 되었다. 국민의 방송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이제 방송을 없애든지 KBS, MBC 없어도 지금 뭐 우리 사회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공영방송, 이제 우리나라에 공영방송이 꼭 필요하냐? KBS 지금 시청료가 문제가 돼서 이제 그 해법을 대통령실에서 찾고 있는데 KBS, MBC 없어도 우리 사회에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KBS, MBC 때문에 우리나라의 더 큰 갈등 요인과 여론이 잘못 형성되는 이런 일들이 더 많다. 오히려 사회 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반정부 기관장이라고 박대출 위원장이 명명을 했는데 독립기관이고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기관들입니다. 그런 기관들에 문재인이 굉장히 자질도 떨어지는 사람, 자질이 떨어져야 말을 잘 듣거든요.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로 정권에 충성하는, 정권에 복종하는 문재인의 사람들로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이 바뀌고 바뀌지 않고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모두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권에 대해서 최소한 공정과 독립성을 지켜낼 그런 업무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정부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지 않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이름 잘 지은 겁니다. 반정부 기관장들이 된 겁니다.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정말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정말 업무를 제대로 해왔는지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상혁은 기소가 됐고 지금 전현희는 이제 곧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정연주, 노태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말 그대로 쫓아내야 됩니다. 자질도 안 되고 업무 태도도 안 되어 있고 원래부터 임명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반정부 기관장들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